1학년 때는 전교 60등으로 입학을 했고요. 네. 와, 60등. 네,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1등부터 40등까지 네. 운영을 하는 심화반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했었어요. 네, 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도 맨날 뭐 70점대, 잘하면 80점대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학 같은 경우는 고1 11월 마지막 모의고사를 딱 50점을 받았어요. 50점? 네. 낙제점수네. 네. 네,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10회독이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. 네. 아, 그럼 겨울방학 동안에 10회독을 한 거예요? 아, 아니요. 이제 겨울방학에는 아,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다. 마음만 먹고. 네, 마음만 먹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한 거는 2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였어요. 아, 그리고 갑자기 그래서 전교 1등을 했다? 야, 만약에 그러면 교과서를 10번 보지 않고 참고서를 10번 봤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? 아, 힘들어요. 왜냐하면 이제 교과서랑 참고서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는 할 말만 해요. 근데, 그렇죠. 할 말만. 네. 근데 참고서는 이게 이해를 못하는 애들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굉장히 장황하고 많아요. 그 참고서 보면 이런 거다. 알아두면 좋을 상식.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사실 이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알아두면 좋을. 근데 애들이 또 보면 중요한 내용은 안 보고 알아두면 좋아서 네. 이것만 또 보고 있거든요. 이상한 것만 기억해요. 참고서를 보면.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까지 네.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내시지 참고서 가지고 문제를 내시지 않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잘 풀려면 문제 출제자가 뭐를 보느냐 그게 그렇죠.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럼 연정장 궁금해요. 10회독을 딱 하고 나서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을 때 이게 쫙 보이던가요? 큰 그림이? 아, 그 정도는 아니고요.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아,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그전에는 문제를 보면 머리부터 하얘지는 거예요. 공부를 해도. 왜냐하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10회독을 하고 이제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나는 거죠. 네. 모르는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. 네, 있어요. 아, 찍어야 될 때도 있긴 있었어요? 거의 없었어요. 줄어들었어요. 옛날에 이게 정말 네. 중요한 거죠. 네. 찍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. 정확한 네.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대충 두루뭉술은다 알 수 있는. 네.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3번 아니면 4번인데 해서 4번을 했는데 3번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게 몇 개만 쌓이면 벌써 80점대로 내려와 버리는 거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제 10회독을 하면 제가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과서가 눈을 감으면 보일 정도가 돼요. 네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셔도 기억이 뭐 다 나는 거죠. 네. 아, 이런 얘기 들으면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다시 하면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저도 서울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정말 우리 연정량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이 10회독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이렇게 효과를 거둔 게 당연한 결과인가요? 예, 반복학습, 반복해서 읽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제 사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. 네.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수련을 받을 초기에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그 책을 한 권 저한테 주시면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봐라고 그만 말씀을 하셨어요. 다른 얘기는 없어요.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의아했지만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이니까 그 이야기를 따라서 여러 번 읽었죠. 네.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할 때 그 책에 읽은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책에서 어떤 문제에 접근했던 방식,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실제로 환자분들을 대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도 교수님께서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사고 방식까지 네가 배워라라는 뜻이셨던 거죠.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냥 이 몸에 그냥 다 스며들어오는 예, 거죠. 제 생각하는 방식에 그 책에 생각하는 방식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. 네. 좋은 책은 원래 그 사람의 사고 체계를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책의 내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책의 사고 체계까지 받아들이는 게 정말 필요한데 또 교과서는 그러기에 상당히 적절하게 되어 있는 책인데요. 많은 분들이 그냥 교과서는 쓱 훑어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네모 치거나 별표 친 내용들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체계를 못 배우는 거죠. 그렇군요. 우리 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어요. 저도 노 선생님 말씀이랑 비슷한 어떤 사례 하나 들게요. 네. 저희 공신닷컴 멘토 중에 이제 논술 특기자로 명문대 진학한 선배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멘토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
굉장히 공부하는 걸 지겨워한 학생이에요. 근데 야간 자율학습 고등학교 때 하면은 되게 지겹잖아요. 그 앉아 있어야 되니까. 그 막 딴짓 할 걸 찾는데 뭐 만화책을 볼 수도 없고, 그렇죠. 뭐 게임을 할 수도 없고, 네. 소설책 이런 거 안 되니까.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국립 끝에 문학책, 국립 끝.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가장 덜 지루하고 쉬운 거 이걸 해가지고 그냥 소설도 있고 거기 보면은 내용들 많잖아요.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면서 뭐 사회책도 그렇게 읽고, 그러면서 조금 덜 지루한 것부터 이렇게 교과서 읽기를 시작했는데, 그러면서 언어 영역과 논술 실력이 굉장히 향상된 거예요. 특히 논술 같은 경우 보면은 딱 교과서의 문체나 한 교과서 정도 수준의 글을 쓰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그 이 친구가 그 기본적인 그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 문장 구조나 아니면 네. 전체 글의 틀을 완전히 익힐 수가 있었던 거죠. 반복을 통해서. 그러니까 잘 되는 학생들은 심심할 때 있는 책도 그걸 산 거예요. 우리는 아무리 심심하고 아무리 할 일 없어도 교과서를 봤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